여러 불자여 말한 바 고집 성제를 저 환희 세계 가운데는 혹은 땅이라 이러면요. 번외지? 번외지라고도 나오죠. 저 구사론이나 유식론에 번외지가 치라요. 지가 십지 같은 것은 좋은 지가 있지만은 번외도 번외치라고도 가지요. 혹은 땅이라도 가며, 혹은 방편이라도 이러면요. 악방편이라고 하죠. 나쁜 방편. 번외를 자아내는 사람들은 그것도 수단이 무궁무진 돼가지고 나쁜 짓으로 도가 튄 사람은 나쁜 짓만 아주 참 기교하게 기묘하게 잘하죠. 그래서 그건 악방편, 나쁜 방편이라도 이러면 혹은 비시. 비시는 좋지 못한 거죠. 때 아닌 거. 때 아닌 것은 진실하지 못한 거죠. 혹은 칠법이 아니라고 이러면 허망한 법이죠. 고통이라는 것도 본래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 것 같지만은 악몽을 깨고 나면은 악몽 속에 고통받는 게 없듯이 우리 중생의 지금 허망한 마음 속에서 번뇌나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그걸 깨닫고 보면은 성불하고 보면은 그게 다 본래 없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무유실법이라요. 종종 허환이 무유진실이라. 가지가지 이 세상 허망한 존재가 종종 허환이 무일진실이라. 하나도 진실한 게 없어요. 바등바등 고통을 자아내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그거 다 허망. 꿈속에 어느 놈을 이렇게 나쁜 꿈을 꿔가지고 고통 받는지 깨고 보면은 시원하죠. 악몽에서 깨버리면 그와 같이 지금도 우리 중생 현실도 하나 꿈이라요. 꿈속에 꿈만 꿈이 아니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꿈도 다 꿈이거든. 그래서 가지가지 이 허망한 이 존재들아 하나도 진실함이 없으니까 그걸 소위 고통이 칠법이 아니다 말이야. 고무실법이라. 고통은 칠법이 없다 말이야. 그러면 고직시하라. 고는 바로 이 허망한 것이다 말이야. 실법이 없으니까 험한 거죠. 고통이 험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불법 배운 힘이 있어요. 죽어서 저승에 가서 염나에 고통 당할 값이다. 그거 다 없는 걸로 다 그냥 없는 걸로 봐요. 전부 다 일념 돈탄게 원래 다 없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뭐 나찰이 있고 뭐 아귀가 있고 뭐 무슨 그것이 뭐요 귀졸들. 옥졸들이 있고 하니 그거 다 없는 거라요. 꿈속에도 그 뭐가 있지만 꿈깨 보면 없잖아요. 완전히 탕탕 빈 걸로 다 허망한 걸로 관찰할 줄 알고 그렇게 마음이 크게 아주 뿌리를 내리면 그런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 그러니까 업을 지었어도 다 소멸하는 법이 또 있어요.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 다라니 경안에서는 다라니만 외워도 그 죄진 것이 다 없어진다 했고 염불하는데 염불만 해도 죄진 것이 다 없어진다 했고 참선하는데도 참선방에 문고리만 잡아도 그 다 모든 죄가 다 없어진다 한 것이 다 까닭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이 말씀하신 법문이 이거 다 출고법이라요. 그래서 이고등락하는 법이라요. 그런 게 없으면 성인의 법이 아무 필요가 없죠. 성인 법을 믿을 것도 없고 따를 것도 없고 수행할 것도 없잖아요. 이고등락 법이 있어요. 출고법이라. 괴로움에서 벗어나요. 그러나 마음적으로 고민을 만들고 마음에서 괴로운 것을 불러가지고 일으켰기 때문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이거 수소를 해야 돼요. 근본적인 수소리. 발본 세곤을 할 때 환경에서 밟은 세관은 도저히 안 되고 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돌이켜버려야 돼요. 절학무의 한도인이 되어버리면 다 없어져요. 무신도인이 되어버리면 다 없어져요. 무신도인이 못 되어가지고 지금 고통이 있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그랬죠. 혹은 무저라고도 이러면 밑바닥이 없어요. 밑바닥 없는 배를 타고 다닌다고 하죠. 바닥이 없어요. 철저하게 공한 거예요. 철저공이라 철두철미하게 철저할 때 예자죠. 철저하게 비인 자리. 바닥이 없는 자리라고 이러면 혹은 섭취. 집제를 지금 그렇죠. 고집언내나 같은 건데 집제가 지금 섭취라고도 여러 가지 그거 깨잡는 섭취가 바로 추착입니다. 집착이죠. 혹은 이게 개를 떠나는 것. 개만 잘 지켜도 고집을 떠날 수가 있잖아요. 개를 떠남이라 하며 혹은 번뇌의 법이라 이러하며 혹은 협렬한 소견이라 이러하며 좁고 저열한 용렬한 소견이라 이러하며 혹은 구취라 이러합니다. 때모대기라고 이러합니다. 여러 불자의 말한 바 고멸성제를 저 환희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파이지라고 이름하며 열반이죠. 지금 열째 의지를 파함이라. 의지는 우리 중생들의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자체가 바로 중생 현실이라요. 중생 현실을 쳐부수면 열반이 이루어지죠. 의지처 중생의 의지처를 쳐부수임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방일이 아니라 이름하며 혹은 진실이라 이름하며 집제와 반대니까 혹은 평등이라 이름하며 혹은 선정이라 이름하며 혹은 경패가 없음이라 이름하며 혹은 그릇됨이 없음이라 이름하며 혹은 모양이 없음이라 이름하며 혹은 자제라 이름하며 혹은 무생법인 무생이라도 이름한다. 불생불멸이죠. 열반어장 여러 불자여 말한 바 고멸 도성제 이제 도제입니다. 도성제를 저 환희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입승계라 이름하며 훌륭한 좋은 세계에 들어갑니다. 두 세계가 가장 좋은 세계 아니에요. 혹은 번뇌를 집을 꺼냄이라 이름하며 혹은 초등유라 이름하며 등유를 뛰어났다 여러 가지 무리죠. 무등등이죠. 도자리가 무등등 안욕 따라 산막산보리 아니요. 혹은 광대한 성질이라 이름하며 도보다 광대한 게 없죠. 대방광이죠. 혹은 분별이 다함이라 이름하며 혹은 칠력의 도라 이름하며 도자리는 신통 변화 같은 것 칠력이 다 거기서 나타나니까 칠력의 도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여러 가지 방편 도를 알면은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데 여러 가지 방편이 저절로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이라 84,000 방편이죠. 중방편이라 이름하며 혹은 정념의 행이라 이름하며 혹은 항상 고요한 길이라 이름하며 도자리가 항상 고요한 자리 혹은 해탈을 깨잡는 도는 해탈을 얻는 거니까 해탈을 깨잡는 것이라고 이름하나니 모든 불자의 환희세계의 사성제를 말하는 것이 그와 같은 등 400억 10천의 이름이 있어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모두 하여금 중생을 조복해 하느니라. 조복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관약세계입니다. 이제 관약세계에서 말하는 또 사성제. 관약세계는 사바세계 하방에 있는 밑에 있는 세계요. 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 말한 바 고성제를 즉 관약생제는 열쇠약자죠. 관문 관자고 문문 쏘다 이상하게 했죠.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씁니다. 문문 쏘다 이렇게 했어요. 크게 한번 관약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고럴 폐교상이라 이러면 그건 안 좋은 거니까 폐망이나 파괴 고가 있으면 폐망 파괴를 당하니까 혹은 여백이라 하며 백이란 말은 흙으로 뽑은 그릇 툭하면 깨지죠. 예? 쥐를 잡고 싶어도 도깰까봐 쥐못 잡잖아요. 예? 도깰까봐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쥐는 잡고 싶은데 못 잡을 때 녹두서의 기기라. 그 전에 한번 말하는 것 같은데 이 그릇이 빨리 깨지는 그릇입니다. 토기 아까 배기 배기랑은 흙으로 꼽은 토기입니다. 토기 쥐를 돌로 던져서 잡고 싶은데 그릇 깰까봐 토 깰까봐 쥐를 못 잡죠. 그러니까 그릇이 잘 깨지니까 깨지면은 아까운 그릇 깨져가지고 안 되었잖아요. 옛날 관영이하고 하음이하고 두 조조 때 삼국지에 보면은 관영이라는 사람이 훨씬 나았지. 무건 좋은 그릇을 가지고 가다 그릇이 깨졌는데 관영이는 깨진 걸 그냥 두 번 다시 안 보고 그냥 가는데 하음이는 애착이 있어가지고 그놈을 만지작거리고 아쉬운 감을 표현하거든. 두 친구가. 그런데 화음이는 나중에 조조를 이제 섬겨가지고 높은 배설하고 천자 임금을 막 것이 저 박탈하고 막 천자 임금한테 막 욕을 퍼붓고 막 황후도 죽이는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관영이가 화음이를 다시는 두 번 다시 내가 친구로 대할 사람이 못 된다고. 벌써 그 용심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관영이한테 누가 묻기를 어째서 그릇이 깨졌으면 그걸 좀 미련을 두고 다시 보든지 만지작 그러든지 그래 할 건데 왜 그러냐니까 그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니파이라 치지 가이길이요. 치루는 벌써 깨져버렸어. 치루가 깨져버렸는데 본들 뭐하냐 말이야. 강징산 진짜죠? 징이파이라 치루가 이미 깨졌습니다. 치지 하이길이요. 마음이 대단한 사람. 그런데 관영이는 나중에 자기 혼자 도 닦고 세상에 안 나오고 그냥 그 자기가 일생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보냈죠. 역적을 도와가지고 나쁜 짓 안 했잖아요. 치루는 이미 깨졌습니다. 본들 뭔 소용이 있냐 말이야. 봐봤자 소용 없어야죠. 그냥 마음이 대담하지. 미련 없고 애착 없고 그러니까 나쁜 짓 안 하고 조조를 도와가지고 하음이 자기 친구는 나쁜 짓을 가진 짓을 국위용화를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관영이는 깨끗이 자기 강화해서 그냥 수양이나 하고 죄안 짓고 살았죠. 관영이요 말이다. 혹은 아소로 된 것이라 하면 아소로서 고통이 이루어졌죠. 내 것이다. 나라는 아집으로 된 것이죠. 아집으로 이루어진 바라고 말하며 혹은 온갖 갈래에 천상인간 지옥 아기 축생 따위 육취에 여러 가지 몸이 다 고통하뇨? 재취의 몸이라 이름하며 혹은 자주 유전함이라 이름하며 자주 삭그래요. 자주자주 윤회를 하는 거 혹은 온갖 악의 문이라 이름하며 혹은 성고라 이름하며 성고라 것은 본성적으로 그 자성의 고통 구천적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고통이죠. 선천적으로 있는 고통을 더 제거하기가 어렵죠. 혹은 가기사라 하면 고통도 버릴 수는 있거든요. 가히 버릴 것이라 이러면 혹은 고통 자체는 무미라고 이러면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붙일 게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없단 말이에요. 고통 받을 때 뭐 재미가 있겠어요? 마지 못해서 당하는 거지. 재미가 없는 것이라 이러면 혹은 매가라 이름한다. 매가란 말은 가고 오고 하는 고통이죠. 거래, 생사 거래, 운회 같은 거. 여러 불자여 말한 바 고집성제를 적 관약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행이라 이름하며 혹은 분독이라 이름하며 행은 12년에 무명행식하는 마음이 자꾸 흘러가는 마음이 흘러가는 게 번뇌 아니요? 흘러가는 행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분독, 분심을 내고 독을 품는 거 탐진치 삼독 같은 거 분을 내가지고 사람한테 아까 지네가 공자한테 덤벼드는 그런 도끼같이 분독이라 이름하며 혹은 화합이라 이름하며 집성제가 내는 화합이 여러 가지 84,000 번뇌가 다 어울려 있지요. 혹은 수지라 이름하며 수지라 것은 그 받아서 지탱하는 거 고통을 받는 거나 다 그 수지죠. 그거하고는 달라요. 뭐 수입지출하고는 달라요. 그 수지하고는 발음만 같지 받는 그 갈래라 이러면 고통을 여러 갈래로 받지 않아요? 갈래짓자요. 혹은 아심이라 이러면요. 혹은 잡독이라 이러면요. 혹은 허칭이라 이러면요. 허칭이라는 것은 허망한 명칭, 번뇌라는 것은 그거 다 유명무실한 허망한 존재니까 허칭이라 이러면요. 혹은 정도에 어긋난 어날 글자 교유라고도 유배가 된 교유라도 이러면요. 혹은 연료라 이러면요. 혹은 경해라 이러면요. 그 번뇌에 깜짝깜짝 놀래죠. 공포증 환자도 다 번뇌가 많으니까 경해 그 경해나 공포나 비슷하죠. 얼마 전에 그 환자입니다. 얼마 전에 뭐 환자요? 이거 이런 자 있죠. 놀랄 했자 경해 얼마 전에 저지해 환자요. 여러 불자여 말한 바 고멸성제를 이제 열제죠. 즉 관약세계 가운데는 혹은 무적집이라 적집이 없은 거. 적집은 번뇌 아니요? 고집이란 집자가 적집한 뜻이죠. 번뇌가 없는 것은 열반이죠. 혹은 불가득. 열반은 부소득이라고 나오죠. 이무소득고 하는 가히 얻을 수 없는 자리. 본래 빈 자리가 열반은 지극히 고요하고 빈 자리. 혹은 열반은 중생의 마음병을 고치는 묘한 약이라 이런 말이요. 혹은 가히 파괴할 수 없는. 금강반야라고 하지요. 그것이 이제 열반의 자리를 그래서 파괴할 수도 없는 가장 견고한 자리, 수능원이죠. 혹은 집착이 없음이라 이름하며, 혹은 무량이라 이름하며, 혹은 광대라 이름하며, 혹은 각분이라 저 칠각분 나오죠. 칠각지 각분이 내나 여러 가지 깨닫는 그런 도가 열반이거든요. 혹은 오염을 떠난 마음이 물욕에 물드는 것을 떠남이라 이름하며 혹은 장애가 없는 것이라 이름하니라. 여러 불자의 말한 바 고멸 도성제를 이제 도성제입니다. 즉 관약세계 가운데는 혹은 안오노 행이라 이름하며 혹은 이욕이라 이름하며 혹은 구경은 구경이라서는 마지막 종극이죠. 종말 또는 최후 또는 궁극이죠. 구경의 진실함이라 이름하며 혹은 입이라 이름하며 도리에 중도 제일이제 들어가는 입이라 이름하죠. 혹은 성이 구경, 구경이라서 완전한 거죠. 열반의 자리는 성구경이라 이름하죠. 혹은 청경하게 나타남이라 이름하죠. 혹은 섬념이라 열반은 섬념이죠. 섬념이라 이름하며 혹은 해탈에 나아감이라 이름하며 혹은 부재라 이름하며 혹은 성행이라고 이름하나니 좋은 행이라고 이름하나니 여러 불자의 관약세계의 사성제를 말하는 것이 그와 같은 듯 400억 10천의 이름이 있어서 중생의 이름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모두 다 하여금 조복해 하느니라. 각가지에서 관약세계는 끝났군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